다음은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54주년 이은주 중앙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이현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고문님들, 전국 회장님들과 임원단 회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창립 54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 바쁘신 중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특별히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가족 여러분, 역사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지난 54년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의 민주시민 교육, 양성평등의식을 지닌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힘써 달려왔습니다. 1969년 깨어있는 여성 유권자들이 미래를 변화시키고 개척하고자 시작된 꿈과 의지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전무했던 시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창립 54주년 17개 지방연맹과 158개 지부, 청년연맹, 다문화연맹, 청소년연맹을 가진 전국구 시민단체를 이룩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가족이 되어주신 우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맹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은 선진국을 말하는 척도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정치계에서 아직 여성 국회의원이 20%를 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내년 2024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우리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30년 넘게 부르짖고 있는 여성 국회의원 30% 이상을 꼭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남녀 동수 정치 참여를 위해 양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여성 공천 50% 법규화, 여성 후보 50% 공천, 우선 추천 지역구 여성 공천, 지역구 남녀 동수 할당제를 꼭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큰 박수와 함께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변화와 안팎으로도 크고 작은 사건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과 극복은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 시민단체로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사랑받는 단체로서 성장을 지속하겠습니다. 남녀 모두가 함께 양성평등한 세상, 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21대 자문위원과 발전위원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입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매경 미디어 그룹 MBN에서 이성수 보도국 정치 부장님 오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렸습니다. 자, 먼저 자문위원입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늘품 문형중 변호사님, 그리고 자문위원 서의성님, 우리증권신문 오정기 회장님, 국민대학교 최수연 석좌 교수님,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대표 변호사님. 자, 먼저 최수연 석좌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영준 변호사님, 네, 서의성님, 자, 오정규 회장님, 그리고 최재 변호사님. 자, 이제 발전위원 위촉장 수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강왈구 감사위원님, 더 클라세움 강현준 대표님, 그리고 다운네트워크스 김진환 대표 이사님, 수림전력 민병삼 대표님, 중원종합건설 박종영 대표님, 동국대학교 박진우 석좌 교수님, 지현 송지현 회장님, 윈투시스템 신경희 대표님,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장인식 사무총장님, 한국사회공헌연구원 조성호 부원장님, MG새마을금고 서초중앙 한규서 이사장님. 네, 수림전력 민병삼 대표님 무대 위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촉장 수림전력 민병삼, 귀하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21대 발전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이은주. 네,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연맹을 위해서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주실 분들이십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네, 그리고 또 앞서 호명된 분들은 또 오전에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축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54주년을 축하하러 오신 내빈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의원님의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뜨거운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유권자연맹 5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소개를 가장 늦게 받았으면 가장 큰 박수를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회의 여성 의원들 비율이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추어서 매우 숫자가 적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여성 의원 30%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성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평등한 사회로, 그 중에서도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4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에 국회에 많이 진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좀 가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5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창립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이은주 회장님을 비롯한 각 시도연맹 회장님들, 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께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시상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상보다 정말 참 괜찮은 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리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성평등을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고 또 그 결실을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정의당이 감히 제일 선두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의당 의원 6명인데 5분이 여성입니다. 남성은 저 한 명입니다. 이미 남녀 동수를 넘어서서 여성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 유일한 정당 정의당입니다. 기대하건대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큰 정당 두 당, 국민의힘, 민주당 있는데요. 내년에 정의당처럼 과반 이상 여성인 정당들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 개정인데 요즘 선거법 개정이 한창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당제 정치연합을 실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여성 정치인들의 참여를 더욱더 확대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정의당이 선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